하늘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나를 축복하실 조건. 아버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비수를 마치게 나는 잠도 못 자고 밤새 고생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해가지고 이 은행 가고 저 은행 가고 막 정신없이 CD기가 열려있는 데가 그때는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24시간 열려있는 데가 많아요. 그때가 인천 살 땐가 마포 경찰서 옆에 CD기까지 왔어요. 그 밤에 운전을 해서 밤에 잠 못 잤어요. 하나도. 그 아침까지 맞춰줬어요. 그래 가지고 갔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지갑을 여는 순간 응? 하나님의 프로였구나 알았어요. 하나님의 무슨 조상과 후손 앞에 가야 할 이정표의 교제구나. 그래서 그 1200만을 빼서 수표죠. 딱 넣어드리고 다시 이렇게 꽂으려고 하니까 그게 앉아있으면 잘 안 들어가죠. 아버님 엉덩이 이렇게 들시더라고. 그래 꽂아드리니까 그냥 말이죠. 잘 쓸게 아버님이. 용돈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세계 섭리로 움직이시고 한남동 계실 때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거나 뭐 할 때는요 하늘과의 나와의 나한테 축복권내로 안내되는 단계 단계의 계산의 축복의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난데없는 그런 느낌이 와요. 어? 그리고 근데 그것을 아유 돈도 없는데 뭘 하고 무시하죠. 그러면 축복이 오다 막혀요. 그런 어려운 고비를 세 번을 시험하더라고요. 저는 세 번까지 그런 테스트가 지나니까 지금은 이제 프리패스죠. 근데 지나다가 어떤 언니를 보면요 저 언니 탕감원금 좀 하면 좋겠네. 근데 말이 안 나오는 언니도 있고 언니 얼마 좀 해 이번에 부모님 무슨 대회 한다거나 이번에 이제 전국 우리가 우리 3개구지만 은면동까지 교육하는데 이건 국가적인 축복이에요. 그죠? 국가복귀의 기준의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장로님 한 분이 그러면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아들, 딸 그 이름으로도 해도 되냐고 그랬어요. 국가 기준에 축복받고 아들, 딸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 아들, 딸도 그 기준에 하면 그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영계 가시는 분들 부모가 있거나 뭐 할 때도요 그런 분들 이름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과 사탄과 판가리 싸움에 부모님이 다 정년이어서 국가 길을 갈 수 있게끔 2020까지 해놨는데 지금 무엇으로 우리가 완전 구원에 기쁘고 행복한 이 섭리사를 매듭을 짓겠어요. 그걸 어떻게 매듭 지을 것인가. 2020 아버님 탄생 100주년이에요. 그죠? 살아계시면 100주년, 응? 여러분들이, 응? 100세 잔치 해드리는 게 자녀죠? 그럼 부모님 100세 잔치 하시기 위해서 준비 안 해요? 자식이라면 여러분들이 한 해 달력을 출발하면서도 우리 아빠 생일, 우리 엄마 생일, 응? 우리 아들, 딸 생일 체크해놓고 생일날 케이크를 못 사면 내가 빵 한 쪽이라도 사주든지 몇 국이라도 끓여주려고 준비해요. 그게 부모죠. 제일 먼저 생일에 동그라미 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카렌다를 받고. 참부모님 성화일. 아니면 응? 천일국 출발된 기원절날 응? 그런 것부터 우리는 출발이 되잖아요. 아버님 성화일이 언젠가. 그러면 성화일에 맞았을 때 제사 세상으로 얘기하면 제사지만 응? 아버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끔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할 것인가. 그게 만물의 날을 찾을 때까지 아버님은 그냥 만물이 우리 축복가정에게 오게끔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상징 헌물로 멧돼지도 드리시고 실제 천승호 전수식을 전 식구들 정성으로 해서 하늘 앞에 봉헌하셨어요.
본인만의 돈 충분히 하실 수 있었죠. 진정으로 축복받고 우리가 짊어진 짐들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내가 영계 갈 때 후손들의 한나도 계산할 게 없는 후손.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말을 안 듣고 집안이 어렵고 하는 것마다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직 계산할 게 남았다는 거죠. 계산할 게 없으면 영육이 하나 된 터전이라면 응? 즉각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죠. 그날을 소망 삼고 사는 건데 행복, 기쁨,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나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서 그걸 잡아오세요. 이제 내가 부모님의 실제 삶의 자리로 같이 사셔야 돼요. 그게 국가 기준에 지금 저 12수 지난주에 설명을 해서 선포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말 안 듣는 아들, 딸이나 아니면 같이 이웃에 언니들 있으면 언니, 응? 언니 1년 이상, 2년 이상 교회 안 나가시니까 이참에 그 구국헌금 거기에 같이 응? 대회한다는데 응? 한 120만 원 하지. 그러면 그거 조건 삼아 그 언니나 연계해서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되죠,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안 나오던 시골들 경우도 그런데 같이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없이 안 와져요. 그럼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계속 머리 무거웠던 거 있으면 이때 한번 딱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한 단계 딱 올라가요. 그래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럼 내가 돈이 없다. 그럼 12,000원에도 세워놓고 나면 딴 사람보다 와서 배 이상 봉사하고 헌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헌신과 봉사가 동반해야 맛을 알아요. 헌신과 봉사가 동반되지 않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멀어져요. 그래서 헌신과 봉사로 교회에서 기쁘게 살다 보면 부모가 마음이 움직여서 괜히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탕감이 거의 끝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그래 실체적인 것을 땅 앞당겨오는 실체 시대예요, 지금이. 그래서 이번에 55회 만물의 날을 보내고 63회 우리 협회 창립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된 하늘이 원하셨던 진짜 행복하고 기뻐서 못 살겠네. 힘들어 못 살겠네는요, 사탄 세계 얘기예요. 아우, 지긋지긋하게 저 통일교인들, 응? 하늘의 아들, 딸들이 자꾸 나타나고 커가서 난 이제 진짜 힘들어 못 살겠다. 라고 사탄이 하는 거죠. 우리의 언어는 기뻐서 못 살겠네요. 기뻐서 너무너무.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더군다나 천복궁 협회 창립을 맞으면서 이 생일날이죠. 세상으로 얘기하면. 이 생일을 기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그런 영양가 있고 성숙된 자녀로 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다져나갈 때 여러분들이 선발 주자가 되고 후발로 이제 따라오는 사람이 그걸 보고 언니,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 풀려? 그럼 이제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봐. 근데 내가 안 살아본 사람은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이제 한 가정 성공적인 가정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서 불안하시지도 않고 그런 천복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네, 보고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피눈물의 그 땀방울의 역사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설립하시면서 얼마나 하늘은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준비된 기독교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아버님이 아버님이 아닌 선생님의 자리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을 어찌 저희들이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저희들도 교회를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종의
몸을 가지고 마음은 부모의 심정으로 이 성스러운 성전을 대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가지고 찾아 나오는 발걸음이 탕감의 길이었기에 저희들은 이제는 천일국 시대를 맞이해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이며 하늘이 그토록 찾고 싶으셨던 참 행복과 참 기쁨의 유람이 될 수 있는 저희 개인과 가정을 엮어서 이 전복궁 교회에 하나님만이 임재하시고 참 부모님만이 임재하는 교회로 저희들이 가꾸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뜻 따라 저희들이 그토록 찾고 싶으셨던 참다운 열매가 되었을 때 이 천복궁에는 불붙듯 아버님 성령의 역사가 이뤄 부모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자녀들이 생겨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들은 감사하게 오늘도 달려가고 있사오니 아버님 함께 운행하심을 실체적으로 느끼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 시대를 흘려보내고 후회하지 않고 영원 세세토록 부모님의 영광과 동고동락하면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녀들로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아버님 여기에 참석한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고 이 전복궁에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사랑으로 온 인류 앞에 2020까지 비전의 소망의 꿈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이 시기에 저희들을 함께 저희들을 동반자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올릴 적에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부모님을 중심 삼고 승리적인 참다운 축복 가정이란 이름으로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